지내셨어요? 오, 한국은 너무 춥죠, 지금? 이야기 들었어요. 보통 시카고가 그렇게 추운데요? 오, 올해는 시카고가 너무 따뜻해요. 아마도 한국이 추우니까 날씨가 바뀐 것 같아요. 시카고는 지금 따뜻해요. 근데 시카고가 따뜻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영하 10도 정도? 보통은요, 이때쯤이면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고요.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도 많이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 날씨도 좀 따뜻해요. 그래서 영하 10도? 견딜만 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너무 춥죠?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크리스마스 곡 5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 아직 크리스마스가 남았는데 벌써 시작하나요? 네, 지금부터 배워야지 크리스마스 때에 칠 수 있죠. 크리스마스 다 돼가서 곡을 배우면은요, 크리스마스 때도 계속 연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고 나서야 크리스마스 곡을 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빨리, 그닥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배워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음악은 뭐예요? 여러 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징글벨이 있고요. 그 다음, Deck the Hall.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요, 다 칠 수는 없고 다섯 곡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다섯 곡을 다 연습하셔도 되고요. 너무 많으면 몇 곡만 뽑아서 좋아하는 곡을 연습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한번 연주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선생님이 꼭 뽑은 곡은 징글벨,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음악이죠. 어디를 가나 벨이 울리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오잖아요. 그 썰매에 붙어있는 벨도 징글벨이죠. 아,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해해주세요. 선생님 코가 꽉 막혔어요. 지금 감기가 올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요. 감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징글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악보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노트예요. Treble clef, 높은 음자리표에서 middle C에서 시작해서 G까지 올라가는 노트고요. 그 다음 left hand는 또 middle C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리고 노래도 알기 때문에 아마 따라치시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른손을 한번 볼게요. 오른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노트가 뭐죠? 맨 아래 맨 아래 라인에 있는 음이죠? 그게 뭐였더라? E, 기억하세요? E, C, D, E에서 올라온 E죠? E가 O, 너무 많아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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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count, 그 다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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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count, 그리고 또 E예요. 그래서 E가 first line에 E가 몇 번인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여덟 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E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E에서 line to line, move it up. 올라가죠? G예요. 두 번째 라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E, F, G 기억하라고 했는데. 네, G예요. 그리고 middle C, C로 오네요. 이제 middle C는 다 아시죠? 그 다음 step up, D고요. 그 다음 또 step up. 첫 번째 라인에 있는 E잖아요. 그럼 이까지는 너무 쉬워요, 그죠? One, two, one, two. 그다음 skip, C, step up, up, two, three, four.
그리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똑같은 노시예요. 첫 번째 스페이스니까. 그리고 라인으로 내려와서 스텝 다운, 이지요. 또 이고요. 또 리핏. 그리고 또 한 번 리핏해요. 그리고 스텝 다운. 다운은 아니고 세인 도시다. 그리고 스텝 업, 스텝 다운, 투 카운트. 그 다음 노시 뭐예요? 너무 멀어요. 빨리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인. G, 투 카운트. 여기까지. 리피티드 노. 반복되는 노시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려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노시를 눈으로 따라서 읽어가면은요 쉬워요. 스텝은 스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매주에서 우리가 봤던 마디에서 D에서 G로 가는 게 가장 많이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또 첫 번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치기가 쉽고요. 자, 왼손을 보면 이번에는 왼손은 미들 C. 그리고 또 한 번 쳐요.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천천히 두 손 같이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이고요. Left hand는 C입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번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붙어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손가락 번호 없이 악보로 피아노 치셔야 해요. 자꾸 손가락 번호 보고 피아노 치는 습관 들이면 나중에 악보 보는 게 늦어져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니까 빨리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붙여놓은 악보도 같이 올렸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C and E. Ready? 1, 2, 3, go! 안 치면은 무릎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자, 그럼 정말 빨리 가볼까요? Jingle Bell Regular Tempo. 자, 정식 템포를 한번 가볼게요. 1, 2, 3, 4. 연습하세요.
추운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Deck the Hallway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Bye!